그런데 류마티스 질환은 대전제가 완치라는 개념이 일단은 없어요. 관절, 뭐 인대, 뭐 힘줄, 그리고 내부 장기, 뭐 폐, 심장, 그 다음에 소화기관, 그 다음에 혈관, 그 다음에 점막, 이런 모든 우리 몸의 기관을 공격할 수가 있죠. 일단은 이제 류마티스가 뭐냐? 일단은 이제 류마라는 이제 말의 이제 기원부터 보면 이제 류마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제 흐른다라는 게 이제 류마의 이제 원래 뜻인데 어떤 이제 나쁜 물질들이 몸 안을 이제 흐르면서 이제 관절의 통증과 질병을 유발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이제 출발을 했었고요. 류마티스라는 이제 큰 하나의 질병 카테고리는 면역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을 이제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류마티스 질환은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은 그럼 뭐냐?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 몸 안에 면역 세포가 밖에서 이제 안 좋은 물질, 안 좋은 세균, 안 좋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걸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공격하지 않고 우리 몸 스스로의 세포를 공격해서 특히 이제 뭐 관절이나 뭐 인대나 아니면 내부 장기나 그런 세포들을 공격을 해서 나타나는 그런 질환들을 이제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류마티스라는 질환이 이제 생기려면 이제 전제 조건이 이제 면역 이상이 생겨야 되고 이런 자가항체가 생겨야 되거든요.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적군만 공격해야 되는 게 정상 상태인데 이제 우리 몸 안에 아군을 공격하게 되는 게 면역 체계 이상이 생긴 거죠. 뭐 이런 자가항체들이 생기면서 류마티스 질환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이제 류마티스 질환이 잘 걸리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서 증상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로를 심하게 하고 나서 증상이 생겼다든지 유전적인 요인, 뭐 환경적인 요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흡연이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흡연을 통해서 폐에서 이런 자가항체들이 생겨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관절, 뭐 인대, 뭐 힘줄, 그리고 내부 장기, 뭐 폐, 심장, 그 다음에 소화기관, 그 다음에 혈관, 그 다음에 점막, 이런 모든 우리 몸의 기관을 공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지만 나중에는 폐에 뭐 이상이 나타난 경우도 있고 심장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혈관염이 나타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류마티스 질환은 대전제가 완치라는 개념이 일단은 없어요. 관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 약물을 써서 증상이 소실된 상태 이런 상태를 이제 관해라고 표현을 하고 약물을 쓰지 않아도 이런 관해 상태가 유지되는 게 이제 완치가 되는데 간혹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하고 증상이 호전된 뒤에도 약물을 지속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뭐 100명당 1명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하기는 좀 어렵죠. 류마티스 질환은 굉장히 오랫동안 염증을 유발하는 만성적인 전신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